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초대석의 박재홍입니다. 얼마 전 3.1절이었습니다. 3.1절 즈음이 되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믿음의 선배들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순교적 신앙의 계보를 잇고 있는 한 목회자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주한장로교회 주승중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올해 주한장로교회가 창립 70주년을 맞았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바쁘시겠습니다. 많이 이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앞으로 예. 70주년 행사도 그렇고 또 앞으로를 준비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이 바쁘죠. 예, 주로 어떤 내용을 계획하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원칙적으로 우리 교회 70주년 행사를 과거를 돌아보는 행사로 하지 말자. 네. 장로님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이제 100주년을 바라보면서 준비를 좀 하자. 그래서 100주년을 시작하는 원년으로 삼자. 예. 그래서 좀 더 미래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기로 그렇게 해서 여러 그렇군요. 가지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무엇보다 또 교회가 무엇인지 이런 질문을 던져서 네. 또 교회성 회복을 위한 그런 질문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오자마자 엔크리스토라는 것을 이제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네. 이제 그거 우리 교회 이름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주안 인천에 있는 주안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주안 교회였는데 이제 주안 성전에서 이쪽 부평 성전을 짓고 옮기면서 예. 이제 의미를 주안 주님 안으로 하자. 그래서 이제 주안 성전도 있으니까 주안 교회도 되고 네. 또 주님 안에 있는 교회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헬라어로 엔크리스토. 아하. 그래서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강조하고 그래서 교회가 뭘 해야 되나 교회의 정체성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이제 많이 강조를 했죠. 지금도 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에는 초대교회의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연장이다. 네.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역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의 몸을 교회로 남겨두셨는데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셨던 일을 해야 된다. 마태복음 보면 분명히 주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하신 일이 가르치고 네. 천국 복음 전하시고 네. 치유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세 가지를 강조해서 교회는 주님이 그 일을 하라고 이 땅에 남겨두신 거니까 그래서 엔 크리스토 티칭 가르치고 말씀 네. 가르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엔 크리스토 샤이닝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돼야 되고 엔 크리스토 힐링 그래서 섬기고 그러면서 네. 이 사회를 치유하고 하는 그런 치유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죠. 그렇군요. 말씀드리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 주안이라는 장소가 있었구나 하시는 분도 계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주안을 잘 모르시고 예, 예. 그냥 진짜로 처음부터 주안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도 계셨을 텐데 이제 두 가지 의미가 두 가지가 다 있는 다 거네요. 있죠. 네. 지역적이고 신앙적인. 네. 그리고 목사님께서는 또 신학교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설교학 교수님이셨잖아요. 예. 예. 그 설교학 교수님으로서 이제 스포츠로 말하면 감독 코치셨다가 예. 직접 선수로 오신 거 아니니까. 예, 그렇죠. 풀타임 예. 선수로 오신 건 어떠십니까? 근데 제가 이제 설교학이라는 게 자체가 이게 이제 크게 이제 신학으로 얘기하면 실천 신학 안에 네.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공부한 그 학문 자체가 사실은 교회 현장을 떠날 수 없는 그런 거죠. 예, 예. 그래서 사실은 늘 교회에 대한 마음은 가지고 있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교회 현장에 와보니까 물론 학교하고는 진짜 다르죠. 다르지만 그러나 늘 학교에서도 설교를 가르쳤고 그러면서 또 교회를 많이 다니면서 또 설교도 했었고 그래서 네.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지만 그래도 현장에 와보니까 학교에서 상상하지도 없었던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아, 그래서 지금 많이 또 현장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또 지금 가르치시면 더 실제적인 가르침을 주실 수 있겠군요. 네, 그렇죠. 네. 예.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주한 장로교 오신 지 5년이 넘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만 5년 4개월 됐습니다. 많이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주한 장로교회가.
교회가 바뀌었다라기보다 네. 이제 제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말 교회 본질이 뭐냐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우리 주한교회가 계속 하던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전화 복음 전하는 일이었거든요. 네네. 원로 목사님께서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게 그분의 말하자면 목회 철학이었어요. 예. 그래서 굳이 엔크리스토 개념을 따지고 보면 목사님이 굉장히 치중하셨던 것이 이제 엔크리스토 샤이닝 복음 전하는 복음을 네. 선포하는 일에 굉장히 많이 노력하셨고 반면에 이제 제가 왔을 때 이렇게 보니까 그 지역을 섬기고 네. 또 지역을 섬김으로 치유하고 하는 그런 사역이 봉사하고 하는 사역이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 좀 예. 약했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계속해서 양육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교회든지 계속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네. 그건 계속 해왔고 또 복음 전하는 건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 너무 잘해왔고 앞으로도 그래야 될 것이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 조금 부족했던 지역사회를 섬기고 네. 또 한국교회 전체도 섬기고 이런 일들을 좀 더 많이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오자마자 사실은 교인들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가 가장 그동안에 잘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했을 때 역시 첫 번째 대답이 선교, 전도를 가장 잘했다. 예. 그러면 우리 교회가 가장 지금 좀 그동안에 약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교인들이 다 알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봉사가 너무 약했다. 네. 그 설문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지역 주민들에게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아, 우리 중앙연구교회 예. 교인이 아닌 분들. 아닌 분들을 예, 예. 해서 조사를 했더니 교회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낮은 것을 역시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주변에 큰 교회가 있는 건 알겠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뭘 하는지는 모르겠다. 뭐 그 교회를 통해서 어떤 뭐 도움을 입은 거 없다. 그래서 반응이 사실은 상당히 좀 부정적이었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도 그 설문을 보고 확실히 이제 깨달았던 거는 아 이게 우리 한국교회 문제이기도 한데 우리만의 잔치를 하고 있구나. 전혀 이 지역사회와 또 이 한국사회의 네. 예,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그거를 많이 좀 잃어버린 모습이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회복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사회복지재단 주한복지재단을 세웠고 예. 그래서 이제 좀 더 지역을 섬기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한빌딩이라고 요 예배당 건너편에 빌딩이 있는데 5층 빌딩이에요. 예. 그래서 그거를 제가 사실은 교인들한테 선포를 했어요. 지역사회 환원하겠다. 아,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다 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제 차곡차곡 진행 중에 있죠. 아, 저도 오다가 봤는데 굉장히 좀 잘 지어져 있어가지고 네. 그 지역 주민들 굉장히 좋아하시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생각하기를 적어도 매일같이 한 1,000명의 지역 주민들이 와서 네네. 좀 도움을 입고 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면 좋겠다. 예. 그랬죠. 네, 그렇게 좀 뭐랄까요 사역의 또 방점에 다양화된 측면이 있는데 교인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이제 교인들이 안 반해도 이제 처음에는 좀 그거에 대해서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반응들도 예. 있었어요. 그렇지만 결국 그건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네. 아직도 뭐 그런 반응이 없는 건 아니고 계속해서 이제 교인들을 설득해가고 우리가 왜 이 땅에 교회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웠겠느냐 네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분명히 지역 선교적 교회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새 더 선교적 교회 개념을 이야기하는데 네. 교회가 여기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그게 빛이 돼야 되고 우리가 있는 것 자체가 지역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 저 교회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참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도움이 된다. 네.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사실은 선교적 교회의 개념인데 네. 우리는 그동안에 너무 이 세상과 이렇게 분리된 그런 교회관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이는 교회가 흩어지는 교회로 네. 계속 이게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그 면을 강조하죠. 예. 그리고 주한장로교회가 지역사회 가장 큰 교회 중 하나이기 때문에 또 인천 지역 교회들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고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저희 교회가 그동안에 제일 잘해오던 그 전도 프로그램이 있는데 예. 예수사랑 큰 잔치라고 그 예수사랑 큰 잔치를 통해서 정말 안 믿는 사람들을 이제 데려와서 그렇죠. 우리가 연예인들 데려와서 간증도 하게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을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와서 아, 우리 교회가 계속 이렇게 그런 전도 프로그램 등 성장을 했는데 네. 그러면 같이 좀 동반 성장을 해야 되지 않냐. 예. 대형 교회들이 자꾸
교인들이 한국 교회 안에서 수평 이동을 해서 네. 그것도 문제가 되고 또 작은 교회들이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런데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당회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예수사랑 큰 잔치를 우리 교회만을 위한 거를 한번 하지 말고 네. 인천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들을 돕는 걸로 해서 네. 예산과 인력과 모든 것 우리의 노하우를 지역 교회에다가 그대로 다 가서 우리가 직접 하자. 몸으로 예. 가서 뛰면서 같이 전도해주고 예산 필요한 거 다 대주고 전도지 필요한 거 마련해주고 뭐 연예인 초청하는 데 드는 비용이 있으면 그것도 다 대주고 네. 그렇게 해서 작년에 한 1억 5천을 그 예산을 써서 인천 지역 20개 교회를 그렇게 네. 해서 같이 전도를 했죠. 예.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들도 할 수 있구나. 예. 아, 우리도 전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게 가장 큰 소득이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정말 같이 동반 성장하는 그때 이제 저희가 인천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한 200개 교회에게 그걸 이제 보냈어요. 우리가 네. 이런 거를 하려고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네. 교단 초월에서 교파 초월에서 하겠다. 예. 그랬더니 20개 교회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20개 교회를 우리가 다 도왔는데 네. 나중에 이제 후문에 의하면 처음에는 좀 의심했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대형 교회가 또 이런 게 해가지고 교인 뺏어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네. 그래가지고 주저한 교회들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또 그 교회들이 숫자적으로 성장하고 하는 그런 걸 보고 아 우리도 신청할 걸 그랬다. 또 이제 내년에도 해줄 거냐. 예, 예. 그래서 저희 교회가 당회가 결정을 했어요. 격년에 한 번을 그 행사를 하자 그렇게 예, 결정을 예, 했어요. 그렇군요. 요즘 한국교회가 전반적으로 뭐랄까 성장 침체기 겪고 있다 이런 논의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대형교회가 지역사회에서 그런 역할을 한다면 말씀하신 동반 성장도 있을 수 있는 좋은 선교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무엇보다 이 목사님 모셔서 또 여쭙고 싶은 또 말씀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무엇보다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시죠. 네. 네. 정말 할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어렸을 때부터 뭐 많이 들었죠. 예, 네. 어떤 분이셨습니까? 한국교회가 주기철 목사님 그러면 굉장히 초인적인 순교자, 네네. 아주 뭐 강인한 순교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 통해서 또 저희 이제 아버님들, 네. 큰아버님 또 숙부님 통해서 들은 주기철 목사님은 사실은 지극히 저와 똑같은 우리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정말 가족들만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얘기를 계속 많이 들었죠. 네네. 한 번은 저희 아버님이 벌써 일찍 소천하셨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감옥에 7년 동안 이제 7년의 환란의 세월이었는데 네. 10년 이제 말하자면 국가 반역죄로 이제 받아서 일제 시대 때 네. 감옥에 이제 가셨는데 만 5년 4개월을 이제 감옥에서 예.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엄청난 고문을 감옥에서 많이 당하셨더라고요. 예. 그 중에 이제 가끔가다가 일제가 목사님을 집으로 이제 가끔가다 돌려보냈어요. 아, 그랬나요? 그게 네. 일제의 아주 치졸한 작전이었는데 집에 팔순의 노모가 계시고 또 뭐 아내가 있고 아들 이제 사형제가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가족을 비참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네. 일제시대 때 배급제도였는데 배급 다 끊어버리고 아무도 못 도와주게 감시하고 예. 교회에서 장로님들이나 뭐 교인들이 가족들 뭐 좀 생활비 주거나 뭐 음식 줬다가는 잡히면 또 장로님 끌려가서 일주일 동안 고문당하고 감옥살이하고 얻어맞고 예. 아무도 못 도와주게 했어요. 완전히 가족들 비참하게 만들어 놓고 학교는 다 퇴학시키고 예.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들 다 학교에서 퇴학당하고 그랬어요. 그러거든 목사님을 가끔마다 집에 보내는 거예요. 그럼 집에 가서 보고 흔들리라고. 그게 일제가 쓰던 아주 치졸한 작전이었는데 그렇군요. 한 번은 이제 그래서 목사님 잠깐 집에 나오셨다 그러더라고요. 네. 나오셨는데 이제 저희 아버님이 그때 이제 집에 있었는데 어릴 때였죠.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네. 할머니가 예. 이제 저희 아버님한테 어머니죠. 어디선지 이제 밥을 구해다가 식사를 이제 대접했대요. 주기철 목사님. 네. 네. 그랬더니 목사님이 밥이 이렇게 맛있냐 그러면서 막 허겁지겁 드시는데 네. 저희 아버님 이제 옆에서 이제 아이 저거 아빠가 좀 안 남겨주나 그러고 이제 이렇게 서 있는데 예. 갑자기 조금 있다 밖에서 뭐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래요. 네. 그러더니
일제 또 형사 하나가 신발 신은 채로 문을 빵 차면서 들어오더니 네. 저희 아버님 그게 눈에 선하대요. 수갑을 여기다 놓고 네. 돌리면서 주기철 나와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팍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놀래가지고 그 형사 보고 그리고 이제 아버님을 봤대요. 그때 네. 목사님 식사를 하시다가 예. 더 이상 식사를 못하고 손을 부르르 떠시더니 조금 있다 수저를 내려놓고 네. 당신 팔순 어머님 노모 계신 방으로 도망치듯이 달려가가지고 어머님 그 앞에서 울면서 어머님 나 같은 약졸이 장기간에 고모님 견딜 수 없습니다. 어머님 네. 제가 중간에 변절할까 봐 너무 너무 두렵습니다. 네.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 팔순의 어머님하고 목사님 부둥켜 안고 기도하다가 네. 그러다가 끌려갔었어요. 어. 오, 왔냐 가자 그러지 않았어요. 예, 예. 그분은 뭐 저하고 우리 정말 똑같이 너무나도 연약한 인간이었죠. 제가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아가실 때도 그 순교하셨을 때도 순교하시기 얼마 직전에 이 저희 증조할머니죠. 저한테는 증조할머니 꿈을 꾸셨어요. 이틀 전에 예. 꿈을 꾸셨는데 목사님이 흰 옷을 입고 나타나셔가지고 어머니에게 절을 하고 가시더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증조할머니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당신 며느리죠. 저희 할머니한테 예예 예, 간밤에 주먹 쌓아서 이렇게 인사하고 가더라.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그걸 듣고 직감했죠. 순교하시는구나. 그래서 1944년 4월 21일 밤 9시에 순교하셨는데 예. 그날 오후 4시 마지막 면회를 가셨어요. 그때 이제 면회 마치고 목사님한테 이제 할머니께서 남기실 말씀 없냐고 그분이 세 마디 하셨어요. 첫째가 어머니하고 아이들 당신에게 부탁합니다. 미안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분 마지막 유언 설교 가운데 보면 세 번째 중요한 대지가 노모와 처자와 교우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네.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늘 감옥에 잡혀 다니면서 팔순 어머니 모시지 못하는 것을 참 가슴 아파했던 아들이었고 네. 네. 저희 할머니 늘 병이 있어가지고 약하셨는데 네. 병든 아내 때문에 늘 가슴 아파하셨고 아버지인데 아들들 자식들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고 늘 감옥에 그렇게 붙들려 가 있는 걸 안타까워했던 아들이었죠. 아버지였죠. 그러니까 예. 인간이었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이 너 어머니와 아이들 부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내가 주님 앞에 가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시는데 저희 할머님이 너무 섭섭해서 그래 또 하실 말씀 없습니까? 그랬더니 간수등 옆에서 돌아가시다가 들어가시다가 뒤돌아보시면서 여보 나 숭늉 한 사발 마시고 싶소. 그게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예. 그 감옥 안에서 영하 20도 내려는 그 감옥 안에서 따뜻한 숭늉 한 사발이 그렇게 마시고 싶었던 인간이었죠. 네. 제가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예, 저 말씀 듣다 보니까 마치 순종을 위해서 그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정말로 끝까지 신사참배 거부하시고 그 신앙을 지키고자 하셨던 그 목사님의 마음을 또 느낄 수 있고 무엇보다 또 같은 연약한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또 함께 나누셔서 참 귀한 신앙의 유산을 우리 한국교회에 남기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게 이제 걱정을 많이 하셨고 또 아들들 걱정 많이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 같아요. 그 가정들, 후손들 많이 축복하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 목사님 가정도 목회자가 굉장히 많이 배출됐다고 들었습니다. 예. 저희 집에서 목사가 9이 지금 나왔죠. 9명이요? 예. 네.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 아들이 4형제였는데 네. 제일 큰 아버님이 이미 대를 이어서 목회를 하셨고 예. 그래서 해방 후에 평양 근교에 있는 딘제라는 곳에서 네. 그 당시 벌써 한 500명 출석하는 교회 담임 목회를 하시다가 네. 김일성 계속 반대하셔가지고 네. 6.25 터지자마자 끌려가셔가지고 산채로 매장돼서 대를 이어 순교하셨어요. 제일 큰 아버님이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아버님이 일찍 이민 가셨어요. 네. 그 나머지 세 형제가 이제 남한으로 피난을 내려왔는데 그 둘째 아버님이 일찍 이민을 가셔서 미국에서 이제 변호사 하시다가 돌아가셨고 예. 저희 아버님이 셋째였는데 그 저희 아버님 통해서 셋째를 통해서 지금 목사가 9이 나온 거예요. 와, 이남 3녀 중에 제가 막내인데 네. 저희 누님 셋이 다 이제 사모고 예. 제일 큰 누님은 사모이자 목사고 예. 그 매형 셋 다 목사님들이고 그렇군요. 제 조카 둘이 목사고 조카 사위 둘 목사고 저 목사고 예. 이제 저희 집 저는 이제 아들이 둘인데 네. 둘째가 이제 제가 가르치던 장신대 졸업하고 예. 지금 미국에 유학 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앞으로 또 이제 제 종의 길을 갔죠. 예. 지금 이제 3.1절이 지난 지 얼마 안 됐지만 또 이제 가족끼리 또 모여서
함께 보고 있으면 뭐랄까요? 그 총회 느낌도 나고 뭐 그럴 것 같아요. 1년에 1월 1일 날 저희가 항상 모여요. 같이 예, 온 네네. 가족이 모였는데 네. 이제 작은 아버님, 숙부님 네. 가정하고 이렇게 같이 모이는데 이제 숙모님이 이제 유일한 이게 지금 남아 계시는 이제 네, 생존하신 네. 어른이시고 그래서 이제 그 댁에서 늘 모여요. 모이면 뭐 항상 이제 예배드리죠. 예배드리고 예. 늘 부르는 찬송은 할아버지가 늘 불렀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 찬송 예. 부르고. 예. 뭐 이제 저희 애들에게도 다 이제 결국은 이제 목사님들 일삭하고 부르셨던 것처럼 그게 네. 이제 가훈이죠. 그래서 그거 이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예배 마치고 나면 이제 부흥회가 진행이 되죠. 아 그렇군요. 이제 다들 또 목사님들이고 또 그래서 은사들이 많아요. 네, 네. 은사들이 많아서 뭐 치유의 은사도 있는 분도 있고 뭐 예언의 은사 있는 분도 있고 예, 예. 뭐 성경이 분명히 여러 가지 은사들이 다양한데 그 네. 은사들이 있어요 다들. 그래서 예. 서로 이제 연초니까 네네. 기도 제목 있는 사람, 기도받기 원하는 사람 예. 그러면 이제 가운데 의자 하나 놓고 나와서 앉으면 다 선언권 이제 위해서 기도해 주죠. 아, 그렇군요. 기도하면 다 나와요. 굉장히 거룩한 명절. 아니 거룩한 명절이라기보다 예. 서로 네. 위로하고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렇군요. 네. 그렇게 목사님이 많이 계시면 그래도 설교학 교수님인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겠죠? 아니요. 돌아가면서 하죠. 아, 그렇습니까? 돌아가면서 합니다. 예. 네. 그 명절마다 순번이 있군요. 예. 네, 네. 참 굉장히 은혜가 되는 가족이 아닌가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이제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다, 또 가족이다 이런 타이틀이 굉장히 또 부담감도 되실 것도 같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예. 뭐 어렸을 때부터 그게 엄청난 부담이었죠. 예. 사실 그 부담은 지금도 양 어깨에 늘 있는데요. 네, 네. 그래서도 늘 조심스럽고 그래서도 부담스러웠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도 이렇게 보면 교회를 가도 네네. 쟤는 뭐 주기철 목사 손자래. 뭐 제가 고등학교를 미션스쿨을 다녔어요. 서울의 신일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거기는 선생님들이 교회 장로님, 뭐 안수집사님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수업시간 되면 첫 시간에 선생님 들어오셔가지고 딱 지나가다가 저를 툭 치면서 야, 네가 주기철 목사 손자라며. 예. 근데 그게 너무 부담이죠. 그렇죠. 제가 뭐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 네. 아이 그럼 선생님들이 다 보면 저건 주기철 목사 손자라는 놈이 공부도 못하고 이럴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부담이었어요. 예, 예. 이제 신학교도 가니까 신학교에서는 동료들이 저를 같은 인간으로 안 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똑같은 사람인데 또 뭐 저 주전도사는 주기철 목사 손자래. 예. 그래서 다르게 보는 거죠. 근데 그런 예. 시선이 저한테는 너무나 부담이었죠. 예, 그러셨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회자의 길을 가야겠다 이런 결단은 그래도 하기 쉬운 결단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야겠다라고 한 거는 사실은 뭐 그게 내가 반드시 목사가 돼야 되겠다라는 네네. 결단의 순간은 아니었지만 1968년에 네. 대한민국 정부가 주기철 목사님을 애국지사, 수국선열로 네. 항일운동하다가 네. 옥사한 걸로 해서 동작동의 국립묘지에 네. 수국선열 묘지에 그분을 모셨어요. 네. 가묘죠. 가묘인데 원래 목사는 평양에서 순교하셨고 그렇죠. 이제 평양에 그 원래 이제 묘는 있고 근데 이제 가묘를 그때 만들 때에 제가 그때 뭐 10살 때니까 예. 뭐 초등학교 한 3, 4학년이었을 예. 텐데 근데 이렇게 지금도 제가 그 사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숙부님이 그 사진을 찍어주셨어요. 근데 할아버지 이제 그거를 하면서 이제 그 묘소를 파서 그 진행하는데 네. 제가 그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제 속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꼭 나도 할아버지처럼 정말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 예.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근데 그게 이제 뭐 어렸을 때니까 내가 반드시 목사가 되겠다는 건 아니었지만 막 그 순간이 제가 부름받은 순간이었을 것이고 제가 결단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면서 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길이겠나. 근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가장 효과적인 내가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섬길 수 있는 그 길은 역시 목회자의 길이겠다. 네. 그래서 이제 목사의 길을 가야겠다고 결심을 했죠. 아 그렇군요. 아, 최근 목사님께서도 이제 한국 교회를 향한 또 쓴소리 또 살아있는 설교하신 바가 있는데 예. 아, 3일절이 지났습니다. 한국 교회가 또 우리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을 통해서 회복되어야 될 가치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생각해 보면 우리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면 뭐 3.1절 때도 그랬고 3.1절 때만 해도 그때 우리 인구가 2천만인데 기독교인들이 20만밖에 안 됐거든요. 1%였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 안에서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교인들이 1%였지만 민족의 소망이었고 빛이었거든요. 나라 잃어버리고 고난당할 때에 민족의 소망이었어요. 제가 정확하게는 이거는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 김구 선생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파출소, 경찰서 10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더 낫다 그랬어요. 그거는 이 초대 한국 교인들이 이 민족 이 사회에 있어서 정말 짐을 지고 가고 있던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던 등대 역할을 했던 그런 교회였고 그런 교인들이었는데 오늘 한국 교회가 너무 많은 지금 이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그러고 있어서 너무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그리고 제가 더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가 많은 욕을 받고 지금 이렇게 지금 참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그 원인 가운데 목회자들이 교회 영적 리더들이 그 역할을 지금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많은 이 권력욕과 명예욕과 또 돈을 너무 많이 사랑하고 제가 지금 뭐 누워서 침뱉기지만 그런 모습이 결국은 또 교인들에게 전달이 되고 그래서 이 교인들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기복 사상이죠. 돈 받고 세속적으로 성공하면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복 받은 거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지금 교회가 지금 결과적으로 얼마나 많은 지금 지탄을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회가 사실은 정말 주님을 예수님을 교회 안에서 몰아내고 인간이 주인이 되고 목사가 주인이 되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은 한국의 많은 목사님 목회자들이 종의 신분으로서의 그 자아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린 종인데 주인이 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내가 종됨을 잊어버리니까 이제 교회도 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자식에게 물려주겠다라고 하는 것도 이게 다 교회가 정말 한국 교회가 특히 리더들이 타락한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이고 초대교회 지도자들과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오늘 우리가 너무 안타까운 모습 가운데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도 저희 교회에서도 설교할 때 제가 그랬어요. 교인들에게 제가 사과를 했어요. 설교하면서 한국 교회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성도님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사과한다. 사과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굉장히 아픈 얘기인데, 목사님께 진솔하게 참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 모든 목회자들이 우리 주기철 목사님 후배 목회자들인데, 정말 이 한국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할또 기도 제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학 교수셨기 때문에 강단도 새롭게 돼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계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강조해야 될 것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설교한다고 할 때, 말씀을 전한다고 할 때, 구약의 선지자들 포맷을 보면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중간엔 따옴표예요. 하나님이 전해주신 말씀 그대로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 설교의 현장을 이렇게 보면 인간의 말이 너무 난무하죠. 하나님 말씀을 정말 제대로 해석을 해서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전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 말씀보다 그게 너무 일단 제가 설교를 가르쳤던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모습이죠. 강단이 새롭게 됨을 통해서 또 우리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기를 다 함께 기도해 봐야 되겠습니다. 올해 무엇보다 또 중앙장로교회 70주년을 또 준비하고 계시고 또 내년에 또 3.1절 또 100주년이 됩니다. 또 목사님 특별히 기도 제목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는 교회가 어쨌든 규모도 있고 그래서 해야 할 일이 참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도 70주년을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100주년을 돌아보면서 준비하자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 오게 된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또 제가 우리 이 주안교회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가지고 굉장히 학교에서 이제 갈등하고 고민하고 기도할 때에 저한테 주신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사도행전 15장에 나온 말씀인데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워야 된다.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딱 받았을 때에 1차적으로는 네. 조한교회를 봤을 때에 다윗의 장막이 무너져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안타까웠고 또 하나는 크게 볼 때에는 우리 한국교회가 네. 다윗의 장막이 무너지고 있다. 그 음성을 제가 그 말씀을 통해서 받았어요. 네. 그래서 아,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내가 학교에서 있는 것도 좋지만 현장으로 나가서 예. 실제로 제 몸도 교회를 섬기면서 작지만 예. 다윗이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데 쓰임 받아야 되겠다. 네.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지난 5년 동안 정말 열심히 섬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교회였지만 이제 단지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고 그래서 제가 교인들한테 늘 얘기해요. 이제는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한국 교회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정말 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 시대에. 아멘입니다. 그거를 예.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람이죠. 예, 정말 목사님께서 주한 장로님께 오셨고 이제 설교학 교수에서 또 필드를 뛰는 선수로서 모습 보여주고 계시는데 정말 모범적인 교회로 주한 장로교회가 100년을 바라보면서 다음 세대를 멋지게 준비한 교회. 그래서 정말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모범적인 교회로 또 다시 태어나서 또 목사님의 그런 사역이 더 귀하게 하나님께 쓰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좀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